안녕하세요.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서 오늘도 힐링가스 자주 먹고 가수 혜인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목소리랑 외모랑도 너무나 잘 어울리죠? 예, 너무나도 귀엽죠? 예. 자, 올해 뭐 많은 아이돌들이 있었지만 방송 중에서도 인형 같은 네모로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? 실제 성격은 사실 돌 인형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터프한 편인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요? 이번 소리는 터프하다고요? 강력 넘치죠. 그래요?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지어주신 게 있어요. 어떤가요? 인형돌 말고도 인사를 잘한다고 인사돌이라고. 인사돌. 네. 어머, 무슨 약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인사 잘해서 인사돌, 인형돌, 그리고 초경량돌이라고. 그렇죠. 예, 몸무게가 실제로 어때요? 자, 요새 또 겨울이다 보니까 여러분 밖에서 안 나가잖아요. 그래서 또 돌을 맞을 수 있지만 좀 살이 쳐서 네, 38kg. 살이 쪄서 38kg래요. 분위기 안 좋은데요. 돌을 맞을 거예요. 혜인이는 굉장히 이력이 좀 화려합니다. 당구대장 꽁꽁이 후후언니 출신이에요. 네, 맞아요. 제가 고등학생 때 또 또 아르바이트 겸 해서 당구대장 뽕뽕이에서 호호언니라고 애기들한테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. 오늘은 어린이들 좀 많이 나왔는데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? 어린이들한테 안녕하세요, 호호언니예요. 팬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. 사랑하는 팬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이 이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. 쇼트트랙 선수였어요? 네, 제가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스케이트를 하다가 선생님이 너 스케이트 잘한다 그래가지고 스케이트 한번 해볼래? 해가지고 주니어 챔피언 한번 나갔고요. 그래서 아직 말벅지까지는 아니지만 조랑 말벅지까지는 됩니다. 그렇죠, 여러분?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저서도 있어요. 책도 있었습니다. 어떤 책이죠? 네, 또 제가 책도 썼어요. 제가 5학년 때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서 유학을 보내달라고 제가 막 때렸었어요. 그래서 부모님께서 겨우겨우 보내주셨는데 이제 5학년 때 10개월 정도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쓴 책이에요. 5학년 때 쓴 책이에요? 네, 5학년 때 그냥 일기 형태로 쓴 책인데 제목이 영어 못하면 똥도 먹는다예요. 아, 정말로요? 네, 영어 못하면 똥도 먹는다. 지금은 좀 절판됐어요. 얼마나 나갔어요, 그 당시에?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학이 한창 붐이기 전이었어가지고 베스트셀러까지 한번. 아, 정말요? 네, 그때는. 아니, 쇼트트랙 하다가 유학 갔다 와서 친구들다가 당구대장 뽕뽕이 후호언니 하다가 호언니는 고등학생 때 있어요. 고등학생 때요? 와, 그럼 굉장히 어렸을 때 꿈이 좀 다양했어요? 아니면은? 네, 굉장히 다양했죠. 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거든요. 네. 가수의 꿈은 언제 꾸신 거예요? 가수를 꿈꾸는 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. 아, 저는 가수의 꿈은 항상 태어날 때부터 꿨었던 것 같아요.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. 네. 네. 정말이에요. 네. 말씀도 잘하시고요. 그리고 중국말도 그렇게 잘하시잖아요. 우리 SBS, MTV 더쇼에서 지금 중국어 통역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. 맞습니다. 아니, 중국말은 또 언제 배우신 거예요? 중국어는 제가 주성치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중국어를 보다가 관심이 생겨서 또 제2외국어였기도 했어요. 네. 그래서 또 공부를 시작해서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요새 앨범 활동 시기도 이제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할 겸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되게 MC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라고 요새 느끼고 있어요. 정말 대단하시죠. 중국 시장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예능에서도 받을 것 같아요. 아유, 너무 좋죠. 자, 그러면 정말 잘하는지 우리 영어로 일단 뭐 인사 한번 해보시고요. 영어. 중국어로 한번 해보시죠. 중국어죠, 중국어. 네, 大家好，我是在韩国活动的歌手黑妮。啊，今天就是圣诞节，我所以我很荣幸，很高兴跟大家一起。最近天气很冷，大家都小心感冒，还有圣诞节快乐，还有新年快乐，谢谢。呀！ 아니, 정말 잘하시는지 아닌지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. 어때요, 실력이? 굉장한 거예요?
감사합니다. 중국분이 보셔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? 와, 대단하네요. 정말 중국에서 좀 혜인이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자, 크리스마스 때 우리 혜인이는 크리스마스 열기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?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주로? 크리스마스 때 데뷔하고 나서도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뜨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또 팬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더 의미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. 자, 그럼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? 자, 이번에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? 아, 이번에는 또 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. 아, 목소리랑 잘 어울리겠다. 아, 네. 조금 떨리지만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네, 자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자, 혜인이가 캐롤을 또 어떻게 또 예쁘게 잘 불러줄 것 같아요. 자,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음악이 나오면 혜인이의 캐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이가 뭐 준비되는 동안 바로 나올 거예요. 준비되면 틀어주시고요. 자, 나오면 바로 그냥 틀어주세요. 2015년에 우리 혜인이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? 2015년에는 2014년처럼 더 뭔가 더 활발한 활동,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열심히 하는 혜인이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, 여기가 또 SBS 어워즈 페스티벌이니까 SBS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부스가 전시되어 있거든요. 어떤 프로그램 내년에 한번 SBS 프로그램에서 출연하고 싶습니까? 전 다 좋아요, 다. 그래도 다 출연하고 싶습니다. 네, 뉴스 같은 거는? 아, 뉴스도 괜찮아요. 뉴스. 아, 괜찮아요? 저 발음 괜찮지 않나요? 아, 아나운서 같은데요? 아, 교통방송 이런 거 하고 싶어요. 아이고, 놀라요. 네, 스마트에는 축복을.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.